최순실은 무슨 상입니까? 아니 한 여성을 5천만 국민이 너무 두드려 잡는데 아니, 우리는 상이나 알고 잡자고 그래 안 그래요?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혁명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 씨가 한 그 일이 국가의 미래에는 도움이 돼야 한대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반면 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볼 때는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나쁜 역사도 그걸 보고 배울 생각이지 끝장을 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최순실 같은 게 없는가? 나는 박근혜 같은 게 없는가? 우리 아들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우리 아들 만약 우리 아들을 뭐 최순실처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요. 예? 그래서 최순실의 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숭이상 전부 빵점이야 전부 빵점. 에? 아니 우리나라 최고 관상가한테 물어도 몰라요 내 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능은 허경영과 몇 배 차이? 1억 배 차이야. 나는 여러분을 보면은 병이 낫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쳐다보면 상대방 에너지가 빠져버려.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야. 그럼 여러분이 내 사진만 보면 그러고 내 이름만 불러도 그렇고 생각만 해도 그래요. 굳이 뭐 처음 온 사람 불러내서 안 해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상 하나를 사람들한테 물으면 모르는 거야.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 문재인 소상 뭐 이 안철수 염소상 반기문 청개구리랑 상이라고 그래 청개구리가 대통령 되는 거 봤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죠? 충청남북도는 명심하세요. 충청남북도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충청남북도 사람들 앞으로 허경영 대통령 되면 청주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 100만 명 메가버시티 대학을 만들어. 유니버시티는 4만 명이야. 서울대학이 4만 명이에요. 메가버시티는 100만 명이야. 그래서 메가버시티 칼리지 유니버시티 메가버시티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100만 명 정도 대학을 만들고 그걸 서울에 있는 과천에 있는 서울대학을 청주로 옮겨. 그래서 서울대학이 100만 명 되는 대학을 만들어서 전국의 국공립 대학을 서울대학으로 전부 편입시켜. 그리고 세계적인 교수진을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학생이 90%야. 뭐지 않아? 그래서 서울대학이라는 기득권 때문에 장가 못 간 사람 많아요. 시집 못 간 사람 많고. 그런 폐해는 없어집니다. 서울대학생이 또 허경에 가만 안 둔다고 그렇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청주에 전 세계에서 유학 온 사람이 100만 명이 거주하게 돼. 중국하고 필리핀, 태국에서. 여기만 다니면 하버드 대학으로 바로 또 바꾼. 그리고 옮겨갈 수가 있게 없겠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공부만 잘하면. 그래서 서울 메가버시티 대학이 나오면은 이 서울대학을 충청권에다 두고 충청권,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은 세계적인 카지노, 금융단지를 만들어, 그죠? 새만금이 뭐라고요? 새만금이 무슨 뜻이라고? 은행이 만 개 있다 이 소리야, 그죠? 금융기관이 새로 생긴 금융기관이 만 개가 들어온다. 그래 새만금일 때에 그쪽으로 금융 메카 만들고 세계적인 카지노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크루즈가 중국으로 가다가 방향을 어디로 틀어요? 새만금 쪽으로 틀어. 영종도 강화도로 막 틀어. 우리는 돈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돈 놔둘 데가 없어 나중에. 그런 걸 대한민국의 땅의 관상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최순실의 관상을 보겠어? 에? 최순실은 닭상이야, 닭상. 닭은 머리와 턱에 벼슬이 있었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줘요. 그러나 머리에 벼슬이 있고 밑에 벼슬이 있어. 최순실 씨는 아무 직급이 없었지만 머리에 벼슬, 밑에 턱에 벼슬.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최순실을 죽일 때는 당모가지 비틀듯이 죽여 안 죽여?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 IQ가 여러분보다 1억배야. 옛날에 어머니들이 사이고 뭐 닭을 잡을 때 칼로 가지고 당모가지를 0.1초 만에 탁 자르면 닭도 편해요. 근데 어머니는 그 당모가지를 베베 꼬아. 그거를 내가 보고요. 어릴 때 얼마나 놀랬고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서요. 아니 사위가 왔는데 그 딸이 좋은 애기를 낳으려면 당모가지 비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그렇게 비틀어 죽이고 자기 사위를 잘해 먹이면 그 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 닭을 죽이더라도 칼로 가지고 뭐 가지고 딸깡 이렇게 자르면 좀 죄가 적어요. 고통이 적잖아. 이 최순실을 죽이는 거 가만 보니까 닭 잡듯이 목을 막 비비고 와. 목을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김영삼 씨가 생각나. 김영삼 씨가 왜?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나 최순실 씨에게 새벽이 있을까? 김영삼 당모가지를 많이 비틀었지. 에? 그러나 새벽은 왔지만 최순실 당모가지를 그냥 사정없이 우리가 비틀고 있어. 그거 너무 잔인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람의 시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최순실 상을 내가 이야기해줘야 알아. 우리가 장을 담을 때, 우리가 된장, 고추장 담을 때, 이 밑에, 이게 된장 할 때 장자 맞아, 맞아요. 된장, 된자는 한문이 없어. 된장. 그러면 밑에 당류자 들어가죠. 닭띠가 무지하게, 무당들은 100%가 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닭을 갖다 놔, 안 갖다 놔? 옛날에. 그러면 왜 닭을 갖다 놨을까? 닭의 눈을 통해서 조상들이 결혼식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닭이 영음해. 닭은 새벽 4시에 딱 울어요. 왜 그러냐? 밤에 귀신이 보이니까 못 울어. 새벽 4시가 딱 되면은, 묘시가 딱 되면은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럼 닭이 이제 살았다고 난리가 피고 이제 지세상 되는 거야. 귀신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닭을 탁을 보고 있어요, 밤새. 그 밤새 자면서 못 자요, 닭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결혼이야. 요새는 그 혼자를 그렇게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 혼자를 안 썼습니다. 혼인 혼자가 옛날에는 그 혼인 혼자가 아니야. 혼백할 때 혼자야. 말하자면 이 혼자요. 이게 이 결혼할 때 이거야 이자. 요새는 이렇게 안 쓰지. 이거지. 맞아 맞아요. 이자를 결혼이라고 쓰지만 계집녀변에 쓰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 결혼. 남편 집안의 귀신하고 여자 집안의 귀신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 그래서 닭이 가가지고 이쪽 귀신 부르고 닭이 두 마리야 두 마리 이쪽 귀신 부르고 이쪽 귀신이 와요. 그래서 두 분이 그 예식장을 보는 거야. 조상들이 결혼식을. 그래서 결혼이에요. 집안끼리 연결이지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닭은 영민해 안 해요? 영음하다니까 닭은. 그러니까 이거 이 장자를 왜 이 장을 쓰냐면은 6.25 사변이 나는 해 3월달쯤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된장 간장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무슨 개변이 있을려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왜 간장 된장이 전부 썩어버리냐고.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했는데 6.25가 터진 거야. 그러면 된장은 이 된장에 당류자가 왜 들어가냐면 닭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이 인간 의사가 이게 된장할 때 장자 의사할 때 의자가 어떻게 씁니까? 의자 보세요. 이게 의자야. 그죠? 이거 당류자 들어가 안 들어가? 의사도 된장 담는 거하고 똑같아. 수술은 의사가 해야 안 해? 수술은 치료는 누가 해요?
하늘이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고. 맞아, 맞아요. 의사가 똑같은 환자를 맹장수술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죽어. 한 사람은 살아. 의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 왜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멀쩡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는 수술은 의사가 하고 치료는 누가 한다고? 하늘,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 네? 이 세계에서 이 의사를 깔고 앉아 있어요. 이 닭띠가 이게 당류자예요. 그러면 이것도 당류자 아니야? 그러니까 된장에 있는 미생물이 전쟁이 날 걸 알아 몰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서창성에 지진이 날 때 개구리 두꺼비 떼가 막 도로에 그냥 포장이 돼서 도망을 가는 거야. 지진 안 나는 쪽으로.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미물이나 개나 동물들은 지진이 날 걸 미리 알아 몰라? 다 알아요. 장마가 오려고 하는데 시골에 가보면 어릴 때 내 자랄 때 막 개미가 줄을 서서 피난을 가는 거야. 개미가. 아니 막 고속도로처럼 개미 떼가 지나가. 어릴 때 그게 알고 봤더니 비가 오니까 장소를 옮기는 중이야. 그거 지나가고 며칠 있으면 장마가 와요. 그러면 이 미물들은 미래를 미리 알지만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된장을 담을 때 뭐예요? 목욕재계 해 안에 목욕재계하고 기도한 다음에 장을 담아라 이거예요. 왜? 된장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늘한테 매여서 안 보이는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의사도 안 보이는 세계가 지배. 그리고 우리가 발효할 때 그 설탕 넣고 발효를 하지만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알아? 발자에 보면 당류자 있죠? 효할 때 발효할 때 효자는 효도 효자 옆에 당류자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술주자 옆에 당류자 있죠? 항상 이 닭이 안 보이는 세계는 이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요? 발효도 술도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닭띠야. 닭하고 연관이 있어. 그래서 최순실 씨가 닭상이다. 닭상. 그러니까 최순실 씨 눈을 보세요. 닭 눈이에요. 영리한 눈이야. 아주 천재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은 전부 닭상을 하늘에서 귀신들이 데리고 와요. 무당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무당은 아니지만 반무당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최순실 씨를 오래 겪어보면서 그 사람이 잘 맞췄으니까. 잘 맞췄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동자에 어긋나지 않게 잘 보니까. 항상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굴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걸 만드느라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최순실이가 나 최순실이야. 그리고 나다니면서 그랬나? 아니에요. 비서밖에 몰랐어.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 자기 이름 내세운 거 아니야. 그럼 머리나 이마는 턱에는 닭배설이 있어 없어요? 근데 그게 죽은 배설이지 닭띠는. 그러나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딱 있다면 최순실이가 무슨 상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닭상이라고 그래야지.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최순실 씨가 닭상이라서 머리는 상당히 좋고 다 우리 국민들 몰래 그 임기 끝까지 갈 뻔했어. 그죠? 4년. 근데 나는 이미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있다가 보따리를 쌀 일이 있다. 네, 그랬죠? 그대로 개헌정국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말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로 세밀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이런 사람이 붙어있든 없든 그것이 무슨 일이 난다. 청와대가 무슨 쿠팡처럼 얽힌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거기 뭐 비서실장부터 쿠팡처럼 얽혔어 안 얽혔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조용히 고영태라는 사람 하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가.